복수평면은 교육과정에는 없습니다. 근데 얘를 알아두면 계산이 굉장히 빨리 되고 간단히 되고 정확하게 되니까 알아두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겁니다. 복소평면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상인증평가도 있지? 거기서 이 복소평면의 개념을 사용하면 복소수의 거듭제곱 등을 아주 쉽게 정확하게 빠르게 계산할 수 있어서 한번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복소평면을 설명할 때는 극좌표계와 극방정식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할 거예요. 어렵고 시간도 되게 오래 걸려서 이건 안 할 겁니다. 그냥 우리가 내신에 필요한 도구만 쏙쏙 빼서 구해보자는 거예요. 쏙쏙 빼서 그것만 사용해 보자는 거야. 먼저 복소수 z는 대부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 a 더하기 bi 이렇게 표현을 하죠. a 더하기 bi. 여기서 이 a를 뭐라고 불러? 실수 부분이다라고 부르지. 그 다음에 b를 뭐라고 불러? 허수 부분이다라고 얘기해요. A를 실수 부분, B를 허수 부분 이렇게 우리가 읽었어. 복소수에서 얘네들을 좌표 평면이 아닌 복소 평면이라고 볼게. 복소 평면의 표현을 해보는 거야. 어떻게? A, B로 잡아서 A, B로 잡아서 가로축을 실수축, 세로축을 허수축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를 실수축, 여기를 허수축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점을 찍어보는 거야. 찍어보자. 예를 들어 Z1이 2 더하기 3i다 라고 한다면 2,3을 찍어주면 되더라 합니다. 2,3을 찍어주면 복소평면에서 2,3은 실제로 2 더하기 3i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승현이 이해되니? 그러면 Z2라는 복소수 0-3i 얘를 좌표하면 뭐가 되겠어? 0, -4 그럼 복소수에 찍힌 복소 평면에 찍힌 이 점은 0 쓸 필요 없죠? -4i라는 실제 복소수를 나타내는 점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자는 거야.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이거? 이때 모든 문제집에 다 나오는 이런 놈이 하나 있어. 얘를 연구해놔야지. 얘를 -1 -i 1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순호수의 순환 관계죠. 순호수의 순환.
맞아? 맞아? 이때 이걸 복소평면에 반지름이 1인 원. 지금부터 우리가 할 건 이제 무조건 반지름이 1인 원 위에서 놀 거야. 요 점이 1,0이잖아. 요 점이 0,1이잖아. 요 점이 마이너스 1,0이고 0,-1이지? 1,0. 실제로 뭘 나타내? 1 더하기 0,1을 나타낸다 그랬지? 복소평면에서? 0,-1. 실제로 뭘 나타내? 0,1. 실제로 0 더하기 i? i를 나타내죠? -1,0. 실제로 뭘 나타내? -1+0i를 나타내지? 복소평면에서 0,-1. 실제로 뭘 나타내? 0, -1i. -i를 나타내지. 어? 그럼 이 순환관계랑 얘랑 비교해봤을 때 뭐야 이게? 1에다가 i를 곱했다. 1에다가 i를 곱했다. 그럼 i가 됐어. 이게 무슨 말이야? 1에서 90도 회전하면 i가 된다. 1에다가 i를 곱했는데 i가 나왔어. 복소평면에서는 1에서 시작해서 90도를 회전했더니 i에 도착했어. 이게 무슨 말이야? 곱하기 i는 복소평면에서 곱하기 i는 복소평면에서 90도 회전한다 로 생각하자는 거야. 그럼 다시 여기다가 i를 곱하면 얘가 나왔지. 그럼 다시 여기서 90도 회전하면 얘가 나오는 거야. 또 여기다가 i를 곱하면 얘가 나왔지. 그럼 다시 여기서 90도 회전하면 얘가 나오는 거야. 즉 항상 시작은 여기입니다. 얘와 얘가 90도 회전해야 여기서 이리로 가지. i를 곱했다라는 건 1에서 90도만큼 회전하면 얘가 되는 거야. 또 i를 곱하면 똑같은 만큼 회전해야 되니까 90도만큼 회전하면 얘가 된다는 거죠. 또 여기다 i를 곱했다는 건 똑같은 만큼 회전해야 되니까 얘가 된다는 거예요. 또 여기다 i를 곱했다는 건 똑같은 만큼 회전해야 되니까 1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즉 i를 곱했다라는 의미는 1에서 i가 90도만큼 회전하면 나오는 거니까 i를 곱했다라는 건 1에서 90도 회전해라. 여기다 i를 곱했다는 건 90도 회전해라. 여기다 i를 곱했다는 건 90도 회전해라. 여기다 i를 곱했다는 건 90도 회전해라.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그럼 얘가 이거는 뭐 당연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걸 내가 왜 얘기하느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잘 봐주세요. 우리 중3 때 특수가 2대1 때 루트 3 기억나시죠? 2대1 때 루트 3. 시작은 항상 1,0입니다. 반지름 1인 원. 2분의 1 더하기 루트 3i라는 복소수를 복소평면에 표현해보자. 2분의 1 플러스 2분의 루트 3i니까 복소평면을 표현하려면 2분의 1, 2분의 루트 3의 점을 찍어주면 되지.
2분의 1, 2분의 루트 3에 2분의 1, 2분의 루트 3에 점을 찍어주면 돼.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원점하고 얘를 연결하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분의 1이고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2대 1대 루트 3이 성립되죠. 2대 1대 루트 3. 강인이 이해되냐? 그럼 여기가 몇 도지 형이나? 형이나? 강인아? 네. 안 들렸어? 여기가 몇 도지? 안 들리는 거야, 강인아? 아니요. 몇 도냐고, 여기가? 모르겠어? 3이 성립이 될 때 여기가 몇 도인지 모르겠어? 응? 60도야. 자, 그런 거야. 1에서 여기에 도착을 하려면 1에서 여기에 도착을 하려면 60도를 회전하면 돼. 즉 1에다가 회전이라는 건 곱이라고 그랬죠? 1에다가 2분의 1 더하기 루트 3i를 곱했다라는 얘기는 1에서 60도만큼 회전해라 라는 의미인 거지, 곡선평면에서는. 아니요, 이제. 그러면, 여기서 중요합니다. 잘 봐, 이제. 여기다가 한 번 더 곱하래. 제곱이 될 거 아니야? 제곱? 그럼 또다시 우리는 60도를 회전해 주면 되죠. 얘를 곱했다는 얘기는 60도를 회전하는 얘기니까 한 번 더 곱하면 또 한 번 60도를 회전해라 라는 거야. 봐, 그러면 여기서 60도 회전했어. 그래서 2분의 1, 2분의 루트 3, 2분의 1 더하기 루트 3 아이에 도착했지. 60도를 한 번 더 회전하면 이쯤 도착하겠고, 60도를 한 번 더, 60도를 한 번 더 회전해보자. 즉, 60도를 한 번 더 회전해라. 이걸 한 번 더 곱해라. 60도 한 번 더 회전해봐. 어디에 도착해? 마이너스 1, 0. 즉, 마이너스 1에 도착하죠. 마이너스 1에 도착하지. 여기서 처음으로 우리가 결론 낼 수 있는 게 뭐야? 2분의 1 더하기 루트 3i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는 거야.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이걸 세 번 곱할 필요도 없다는 거야. 실제로 세 번 곱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걸 좌표 복소 평면에 표현해 놓고 세 제곱하는 얘기는 60도, 60도, 60도 세 번 갔더니 아, 여기 도착하겠구나. 마이너스 세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겠구나. 바로 알아낼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것도 알아야죠. 그러면 몇 제곱을 하면 1이 되니? 즉 60도씩 몇 번 회전하면 여기로 돌아올까? 6번 회전하면 돼요. 60도씩 6번 회전하면 한 바퀴 돌고 자기 자리로 돌아오겠지. 즉 6제곱하면 1이다.
복소수에서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죠. 몇 제곱이 있냐? 몇 제곱이 마이너스 있냐? 복소 평면의 개념으로 보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 이런 거. 지금 우리 반시계 방향만 해봤어. 딱 하나만 더 할 거야. 반시계 방향만 해봤어. 시계 방향으로 돌아도 됩니다.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도 돼. 자,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i 얘는 평면에 점을 찍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콤마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의 점을 찍어주면 되겠지.
여기가 2분의 1이고 여기가 2분의 √3이니까 2대 1대 √3 여기가 69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이 몇 도가 되냐면 240도가 되죠. 각이 너무 커. 반시계방으로 돌기엔 각이 너무 커. 그럼 거꾸로 돌잖아. 거꾸로. 거꾸로 돌아도 상관없습니다. 얘가 몇 도야? 120도야. 그럼 1에다가 얘를 한번 곱했다 라는 얘기는 1에서 120도. 이건 마이너스 120도로 표현할까? 마이너스 120도만큼 돌았다는 거냐? 120도로 할게요. 120도만큼 거꾸로 돌았다. 그럼 120도만큼 몇 번 돌면 돼? 세 번 돌면 120도, 120도, 120도. 세 번 돌면 제자리로 돌아오겠죠. 즉, 무슨 말이야? 얘를 세 번 곱하면, 얘를 세 번을 곱해주면, 플러스 1이 된다. 즉,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의 3제곱이 1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거 딱 하나만 마무리 짓겠습니다. 2분의 루트 2 더하기 루트 2i의 제곱이 1이냐? 조금만 따지고 끝나자. 그러면 곡소평면에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를 표시해주면 45도죠? 45도를 몇 번을 회전을 해주면 45도를 몇 번을 회전을 해주면 여기로 돌아오겠느냐? 몇 번? 8번 회전하면 돼요. 8번 회전하면 1이니까 2분의 루트 2 플러스 루트 2i의 8제곱이 1. 그러면 4제곱은 얼마겠어? 4번 돌면 어디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마이너스 1이네. 4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바로 우리가 곡소평면에 반지름 1자리 원에다가 점 찍어주고 회전만 시켜주면 거듭제곱이 쉽게 계산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